2번입니다. 루이스 블란차드 베큔이라는 아줌마 얘기입니다. 이 아줌마는 뉴욕에 있는 워털루라는 동네에서 1856년 7월 21일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엠마 멜로나와 달슨 앤 블란차드에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이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was mathematician teacher, 수학 선생님이었고 no doubt influential in young Louis's vocational path. 그러면서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어땠을까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어린 루이스의 vocational path. vocation이 명사로 뭐니? vocation? 이것처럼 직업이란 뜻을 갖고 있죠. 직업이 이런 뜻도 있지? occupation. 다 이제 직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vocation에 보면 이제 vocal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알려준 목소리인 거예요. 신이 알려주는 목소리로 알려준 직업이 되는 거. 너뭐 해라라고 하는 의미의 직업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occupy라고 하는 동사로 점유하다,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이렇게 의역해 볼수 있거든. 그래서 직업 vocation이 되는 건데. 그런 vocational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형용사니까 직업적 경로에 절대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오케이? 요 앞에 있는 녀석은 influential이라는 녀석이 형용사인데요. 이 자리, 여기 있는 체크한 이 자리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입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ly를 붙는 influential로 쓰진 않아요. 근데 저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잘안 되고 있나요? 인플루언셜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 질문. 루이스 블란셔트는 graduated from Buffalo High School, 1874년 버팔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코넬 대학으로 architecture, 즉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but instead, 대신에 1891년에 opted a job as draft person at an architectural building firm으로 직업을 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코넬 대학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그 건축하고 건물 만드는 회사에 draft person, 아래 혹시 적혀 있나요? draft person? 초고를 만드는 사람, 의역해서 디자인 같은 걸 만드는 사람으로 직업을 얻게 된 것이죠. 오케이? 그녀는 craft hands-on, 손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요. Working at a firm, 5년 동안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녀는 partnered with Robert Bethune. 로버트 베툰이라는 사람이랑 파트너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은 whom she married 2 months later. 나중에 두달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로버트 베툰이 되는 것입니다. 저 whom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아요? 선행사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누가 봐도 확실한 로버트 배슨. 근데 이 녀석의 목적어 자리가 Mary인데, 7, 8을 좀 보면 Mary란 동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니까 정리. Mary 무슨 동사? 아, 맞춰주세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되는 동사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니까 왠지 with 전치사를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with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Mary는 이 단어 안에 with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with 아니라 marry him, marry her, marry you, would you marry me처럼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하면 me라는 목적어를 바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she married 다음에 목적어가 실제 앞에 있는 whom이고, whom이 바로 앞에 있는 Robert Bethune 되는 거니까 she married Robert Bethune 2 months later. 두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된 로버트 베툰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도 될까요? 그녀는 첫 번째 여성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go on to 몇 가지 전문적이고 퍼블릭 건물들을 짓도록 가게 되죠. 버팔로 에리아 그 주변에서.
그녀의 제일 잘 알려진 작품은 르네상스 스타일의 256개의 방을 갖고 있는 라파에트 호텔이었어요. 겉모습은 이렇게 생긴 호텔. 이거는 좀 딴 데 같고요. 이렇게 생긴 옛날 당시에 그려졌던 호텔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르네상스 스타일이고 아마 이제 버팔로 나이아가라 이쪽 주변이니까 이렇게 생긴 건물을 지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다. 그죠? 예,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요. 요즘에도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사진이면 뭐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옛날 스타일의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다음에 opened in 1904, 1904년에 열려지면서 라파에트 호텔은 was the first 당시에 considered be considered니까 수동으로 간주 되어졌죠. One of the 15th finest hotels in the country. 미국에서 그 나라니까 미국의 제일 좋은 15개 호텔들 중 하나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5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1등은 어디고 15등 아닌 게 아니라 15등급 안에 드는 그러니까 5성급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루이스 블랜차드는 그래서 57세 나이에 1913년에 돌아가셨다라는 우리랑 별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은 문법이나 어휘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들로 married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그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해 봤어요.